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보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우리 교재 131페이지 제6장 인욕바라밀 보겠습니다. 불자님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이라는 그 경에 보면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공양 드실 시간이 되어서 걸식을 나가셨다가 그 공양을 드시고 걸식을 마치시고 또 자리 펴고 앉으셔서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하시면서 자리 펴고 앉으시는 그런 부처님의 하루 일과 그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지켜보다가 보고는 이제 희유세존 요래선원념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세존 발 안을 따라 삼력삼보리심자, 응운하지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을 따라 삼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응운하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자로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를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을 말씀하신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발 안욕 따라 삼력 삼보리심자, 예, 발 안욕 따라 삼력 삼보리심 줄여서 발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말은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의미이죠. 예, 깨닫는 마음. 예, 그래서 발 보리심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 글자 뜻은 그렇게 우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킨다, 보리심을 갖는다, 또는 발보리심 해라, 보리심을 일으켜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보리라고 하는 말을 의역을 하게 되면, 뜻번역을 하게 되면은, 보리는 깨달음을, 깨달음이란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뜻번역하게 되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리라 한다, 보리심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륵보살이 서신, 미륵보살이 그 대반야경, 대품반야경을 해설한 그 논서를 현관장엄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현관장엄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에 보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성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부터 보리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발 안으로 삼자 삼보리심자 이렇게 했듯이 발 보리심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제로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 행자로서 살아가는 수행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것은 별로 경전이나 논서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도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보리심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체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그 많이 정확하게 폭넓게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살행론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행론은 보리심 행자들의 교과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리심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이제 인욕품인데, 그래서 대성경전에서는 인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초기 경전에서는 인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욕에 대한 말씀보다도 초기 경전에서는 개라고 하는 개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개에 대한 말씀은 많은데 그 인욕에 대한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들, 출가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문이라고 하는데 범어로는 쉬라마나라고 하고 빨리어로 사마나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모래사자 문문자 사문이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즉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궁핍하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라문들은 지난 시간에 생문 범지를 말씀드렸는데 범지는 바라문이라고 했죠. 바라문 사제자들을 말한다 했는데 이 바라문 사제자들은 제가자들입니다. 세속 생활을 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성직자들입니다. 사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문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그 바라문은 바라문 종족, 바라문 계급의 집안에 태어나야만 바라문이 됩니다. 다른 계급에 태어나게 되면 하고 싶어도 바라문 사제자로서 제사 지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런데 이 사문들은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제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생성과 소멸에 대한 문제를 바라문들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창조하고 주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인데 사문들은 그거 아니다. 그걸로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가? 이 생성과 소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을 상정해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로서 설명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문들은 우리가 왜 태어나는가 지수화풍 공 또는 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결합되어서 지수화풍 4대 다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고락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또는 영혼이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탄생이고 그런 것이 결합되어서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닿게 되면 죽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탄생과 소멸이 신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굳이 그분에게 우리가 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요소를 정화하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 또 천상에 태어나는 이런 거를 이루고자 한다면 업이 두터운 우리 육신,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해탈이나 생천을 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고행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생활에서는 할 수 없고 전문적인 그런 고행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그런 고행에 전념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문회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자기의 해탈을 위해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 떠났다는 말은 그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는 이 말이 아니고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출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본인이 그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해야 할 의무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누릴 권리에 당연히 없겠지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숨이 붙어있는 한은.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사실은 인도에서는 밥을 얻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라몬들은 밥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일을 자처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본인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이유는 지금 그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본인이 고행을 통해서 업을 정화하고 그리고 어떤 지복을 얻는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지복을 얻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 정도 수모로 당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법화경에도 보면은 제바달다품에 왕이 나라에 영을 내려서 누가 나에게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설해준다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시봉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선인이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왕이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설해준다 하니까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줘버리죠. 그리고는 그 선인을 따라가버립니다. 집에서 집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왕이었는데 그 선인을 시봉을 합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뗄나무를 해오고 청소를 하고 그런 하인들이 하는 일을 이 왕이 직접 다 하는 거.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이 되면 그 스승이 앉을 스승을 안마를 해준다든가 이런 일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엎드려서 스승이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줬다는 거. 밤낮 없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이 왕은 전혀 마음속에 불평을 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었다. 왜냐? 그 스승은 나에게 나는 몸은 이렇게 고달프지만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스승은 나에게 묘법 연화의 가르침을 설해주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법문을 듣는다는 그것 때문에 몸이 당장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불평 없이 참고 견뎠다는 거. 그 법화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사문의 정신입니다. 불자들의 정신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문들은 집 없는 사람 되어서 밥을, 그 일반 사람들이 밥을 얻어먹으면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하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은 마음은 비록 밥은 얻어먹지만 마음은 높은 단계의 그런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런 걸 견뎠거든요. 그래서 글식은 음식 재료 가져와가지고 본인이 자기 꾸띠에 가서 맛있게 요리해 먹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걸식은 탁발, 걸식은 기본 정신은 완성된 음식을 얻도록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가져오는, 음식 재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옷은 가사를 입고요. 가사는 이런 가사야 좀 좋은 천이지만, 그런데 예, 원래 가사 인도 말이죠. 가사라는 말은 예, 분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시체를 샀던 옷이라든지 환자가 입었던 옷 이런 걸 안 버립니까? 그 버려진 옷을 천을 주고 와가지고 물 씻어버리고 물 들여서 만든 옷, 그것을 인도말로 가사라 하는 겁니다. 누구도 안 있는 거, 그런 거를 단지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도만 입는, 가사는 날개가 아니죠. 가사는 날개가 아닙니다. 옷은 날개지만 가사는 날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법망경이라는 대성경전에도 보면 보살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속복과 다르게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세속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는 다르게 만들어라. 제가 자라도, 제가 보살도 옷은 가사는 어떻게 입는가, 속복과 다르게 해야 된다. 그 속복은 옷이 날개 아닙니까? 근데 가사는 날개가 아니라 속복과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른 거, 이런 겁니다. 잠, 주거 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주거 공간은 나무 아래서 잠을 자는. 나무 아래서 잠을 자는. 수하, 좌, 아래서. 이런 거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에서는 사문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문들은 따로 인용 안 해도 기본 생활이 그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죠. 그 계율 자체가, 생활 그 자체가 참고 견디고 하는 이런 삶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인욕해라 이 소리 안 해도, 기본 생활이 인욕이기 때문에 인욕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대성불교로 되게 되면, 대성불교 시대가 되면서 인욕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졸경전에 인욕을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근데 대성경전에서는 인욕을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들은 자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자리를 위해서 인욕을 한다면은 보살은 이탈을 위해서 인욕을 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그 인욕, 그러니까 성문과 보살의 인욕의 차이도 그렇게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제가 신도들을 출가하지 않는, 출가한 사문들은 기본 생활이 그렇게 거칠고 힘든 인욕의 삶이기 때문에 따로 인욕을 강조하지 않아도 인욕을 하는 삶이었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제가 불자들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들을 수행도 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서 체계화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출가하면은 뭐 출가 삶 그 자체가 인욕인데,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인욕을 그 계를 지키는 거는 특별한 마음을 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출가와 같은, 출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제가 불자가 수행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욕이 강조되고 강화된 이런 면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인욕을 대성불교에서 강조를 하게 되는,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경전이나 논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미륵보살이 지었다고 하는 그런 논서가, 유가사지론이라고 한문으로 100권의 분량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사지론 보살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인욕품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유가사지론 인욕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가사지론에서 말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특히 그 인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의 원어가 끄산띠라고 이렇게는 끄산띠가 참는다, 견딘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가사지론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괴롭힘을 감내하는 것으로서의 인욕이다.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감내하는 것, 참고 견딘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 타인의 괴롭힘을 감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유가사지론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긴 한데요. 우선 뭐 그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예, 타인의 괴롭힘을 감내한다. 내가 어떤 보살이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업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그 인과에 의해서 금생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는 거다. 일방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따른 인연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칭찬하게 되면 또 언젠가 그 칭찬이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죠. 내가 남을 비난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지금 내가 힘이 세어서 그 사람 비난하겠지 몰라도 또 입장 바꿔서 생이 바뀌거나 환경의 조건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반대로 나를 비난하게 되는 이것이 뭐 윤회의 삶이고 그게 인과의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생인가 내가 저 사람을 비난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비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 한번 두고 보자. 이거 그런 인용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인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를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타인의 괴롭힘을 우리가 감내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타인의 괴롭힘을 감내하는 것 이런 거를 아, 이게 내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원래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닌데 그런데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 것이고 전생에 또 어떤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나쁜 말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인의 괴롭힘을 감내하는 것. 두 번째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신혜로서의 받아들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유가사지론에서는 인내란 뭐냐 바로 한마디로 인내란 분노하지 않는 거다. 화내지 않는 거. 분노하지 않는 게 그게 인내다. 두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 거다. 보복하지 않는 거.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면서 번뇌의 잠재력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 않는 것. 번뇌의 잠재력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 않는 것. 그게 인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의 잠재력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 않는 것. 이 말을 티벳 유가사지론을 보면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마음의 분노를 취하지 않는 것. 마음의 분노를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세 번째로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한문 유가사지론은 본래의 잠재력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유가사지론에 광대하고 무량하며 대보리의 결과를 일으키는 인욕에 의지하여서 보살은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정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욕에 대해서 산티데오 보살은 인욕품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왜 인욕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이 인욕품은 이 산티데오 보살은 크게 인욕품의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내용이 화를 내게 되면 이제 왜 인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유아사지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를 내게 되면은 어떤 해로움이 있는가? 화를 내게 되면 우리는 이익이 있습니까? 뭐 해로움이 있습니까? 이익이 있지요. 어떤 화를 내면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화를 내면 속이 더 시원하다라고, 속이 후련하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익이 아니고,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지 않고 화를 내게 되면 속이 후련한 게 아니고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어떤 해로움이 있는가, 그거를 앞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를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인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분노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또 마음의 분노의 잠재력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 않는다, 뭐 또 마음의 분노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아사지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인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산티대화보살 특이하게 인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세 번째는 인욕하는 것은, 인욕은 인욕을 하려면은 중생을 존중해야 된다. 중생을 존경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에 대해서,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적에 대해서 적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적이 나에게, 오히려 그 적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예. 그래서, 단순히 이 산티대화보살은 인내를, 그 산티 바라밀, 인욕 바라밀을 참아라, 견뎌라,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입보살행론에서는 그 분노, 화를 내게 되면 어떤 해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인욕을 어떻게 수행할 건가, 실천하는 방법은 뭔가, 그리고 그 인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려면은 중생을 존중해야 된다. 중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적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중생의 은혜를, 중생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욕을 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 이런 체제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 교재 첫 번째 개성 보겠습니다. 수천급에 걸쳐서 보시를 한 선행과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쌓아온 그 모든 공덕도 단 한순간의 분노로 파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수살이 유무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을 보면은, 성냄으로 해서 화를, 분노로 해서 백급의 성근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백급 동안 사온 그런 선업의 성근 공덕도 성냄으로 해서 무너뜨려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문수살이 유무경이라고 합니다. 또 대승경전 가운데 보석경이라고 있는데, 보석경에서는 한 번 성냄은 천급 동안 사한 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수살이 유무경에서는 백급이라고 했고, 또 보석경에서는 천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급에 걸쳐서 보시를 한 선행이든지, 또는 백급 동안 한 선행이든지, 이렇게 뭐 그는 숫자의 차이보다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어렵게 난행고행을 하면서 산 그런 선행이라 하더라도 단 한순간의 분노로 파괴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노보다도 더 큰 죄악은 없고 인욕보다 더 어려운 고행은 없으니, 그러므로 인욕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력의 갑옷을 걸치게 되면 어떤 분노의 적이 공격해오더라도 자신의 지혜의 몸을 훼손시킬 수 없다라고 림포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보다도 더 큰 죄악은 없고 인력보다 더 어려운 고행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바라밀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수행이 어려운 실천하기 행하기 어려운 바라밀은 어느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육바라밀을 보니까 인육바라밀이겠지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리불 존자가 사리불은 지혜 제일의 성문으로서 지혜 제일의 제자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리불 존자가 이제 나도 대성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글식을 하러 갔는데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육바라밀이지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살이고 또 12연기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연각이라고 사성제를 깨달으면 수행하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 법화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성문이나 연각이나 성문 연각이나 보살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우열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성문이든 성문의 가르침이 필요한 분에게는 성문이 성문의 사성제를 말씀하신 거고 또 연각의 근기가 필요한 분들 연각의 근기에는 12연기법을 설하셨고 보살의 근기에는 육바라밀을 설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일불성이라고 하는 지복이라고 하는 또는 일불성이라고 하는 거기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그게 우열을 말하는 것보다도 저마다 근기에 맞춰 그 근기에 맞추어서 성문으로서 열반에 들거나 영각으로서 또는 보살로서 일불성에 들어간다. 전부 다 그래서 세 가지는 방편이고 일불성은 진실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리불 존자가 보살행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글씨가로 나갔는데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가까이 오더니 사리불에게 요구를 하는 걸. 그래 사리푸트라를 사리자 사리불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죠. 사리자 반야심경은 사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사리자라는 말은 사리의 아들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말은 사리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사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리라는 말은 독수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말이죠. 어머니 성을 땄다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눈이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그런 눈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소문이 있어서인지 그 젊은이가 독수리 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사리불 존자에게 와서 달라고 뭐 달라고 하냐를 당신 눈을 달라고 그렇게 눈을 달라고 그럽니다. 눈을 나에게 좀 보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 눈인데 왜 달라고 하냐 하면은 이 바람일이 안 되지요. 달라고 하는데 왜 내 건데 왜 달라고 하냐 이거는 아까운데 내 이거 없으면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또 왜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개입되게 되면 무주상 보시가 안 되고 바람일이 안 되죠.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그래? 까이만 생각하고는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눈을 빼서 한쪽 눈을 빼서 줬다는 걸. 그래서 보시바람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 젊은이가 이렇게 손바닥에 이제 사리불 존자의 눈, 한쪽 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리 보고 이리 보고 하더니
독수리 눈이라고? 뭐 별것 아니네. 이러면서 그리고는 사립을 좀 돌려주는 게 아니고 땅에 던져버리고 그걸 발로 밟아 뭉개버리는 거. 그러고는 사립전자가 화딱지에 나가지고요. 나 보살행이고 바람이로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러고는 그 청년 붙잡고 내 귀한 눈을 왜 받았으면 좀 귀하게 가져가든지 귀하게 하면 모르는데 왜 그냥 버려서 버리고 그러고 밟아 뭉겨버리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 보살행 못하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는 것이 바람일행을 한다. 보살행을 완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육바람일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걸 말하는 얘기죠. 그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그, 보살행을, 바람일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일 또 대성에서 말하는 십바람일, 어느 것도 쉬운 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것이, 그렇게 보게 되면 보시바람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인욕 바람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보다도 더 큰 죄악이 없다. 다른 죄악들도 다 악행을 하게 되면 죄악이 죄가 되지만 그 많은 죄 악행보다도 악행 중에서도 가장 큰 악행은 바로 우리 화를 내는 거다. 분노다 하는 거. 분노는 크든 작든 화를 내게 되면 어떤 죄악보다도 큰 죄악이 바로 분노다. 살생도 죄가 되고 도둑질도 죄가 되고 다 죄가 되겠지만 죄악이 되겠지만 분노의 죄악은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인욕보다 더 어려운 고행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의 화살이 꽂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기쁨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며 불안하여 잠도 자지 못한다. 그럼 마음속에 분노의 화살이 꽂혀있게 되면은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 내가 항상 인욕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저희가 이 보살행론을 수행한 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나이다. 저희들의 선업 공덕으로 열반을 성취하기를 기원하나이다. 제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나이다.